땅호 속에 당원들을 만난 윤석열 후보. 대통령이 되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로 듭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전두환 씨의 정치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 오늘도 아무 말 대잔치, 인간으로서 공감 능력이 없다, 헌법 정신을 망각한 것이라는 당내 다른 주자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전두환 씨 찬양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집단 학살범도 집단 학살을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두환 씨는 성과와 과오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후보는 권력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거고 제가 5.18과 군사 쿠데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 이 발언 이틀 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유감을 밝혔습니다.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윤 후보의 생각이 당의 공식적인 생각과 배치되어 있다. 홍준표 후보도 유감 표명으로 얼버무리느냐라고 하는 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윤 후보는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SNS 메시지로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건 옳지 못했다라며 한 단계 더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사과 요구가 거세던 어제 SNS에 돌잡이로 사과를 잡았다는 사진을 올린 게 알려지면서 유승민 후보 측이 국민 조롱이라고 비판하는 등 역사인식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게시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사과 요구를 조롱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 상식을 초월한다며 착잡하다고 밝혔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캠프도 사과는 개나저라라는 의미냐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윤석열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실무자가 가볍게 생각해 사진을 게재했다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에 들어선 윤석열 전 총장. 방명록에는 자유민주주의와 5.18 정신을 강조하며 통합과 번영을 이루겠다고 썼습니다. 윤 전 총장은 광주의 한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하자는 생각으로 민주묘지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박관현 열사 등의 묘역과 현장을 둘러보니 한을 극복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